CCTV 카메라에 이런 게 찍혔다고 믿기 힘든 재미있는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매우 이상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홈 CCTV 카메라에 귀여운 고양이가 포착되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움직이는 나뭇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늦은 밤 CCTV에 의문의 하얀 형체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남자는 자신의 빠른 동선으로 몰래카메라 화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CCTV 카메라의 화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짐작가는 분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마침내 물고기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겠죠. 어떤 장애도 반려동물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무서운 장식품들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분명 유령을 보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오늘 누군가는 분명 해고가 될 것입니다. 여성은 웬일인지 직장에서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양이라고 해서 업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크리스마스 인형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진짜 남자라고 생각해 그를 구하려고 911에 신고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인형이었습니다. 남자는 뒤뜰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상한 생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세차 중 남자는 갑자기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씻어내기로 생각해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가구를 내리면서 브레이크 거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는 잠든 사이에 이 이상한 형체에게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에 이 이상한 모습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는 축구와 럭비를 혼동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늦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고양이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운전자는 도로보다 지나가는 여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미디 주인공들이 등장할 법한 장면인데요.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만 쳐다보라구. 난 밖이 보고 싶을 뿐이라고. 택배기사님은 택배 물건에서 보지 말아야 할 이름을 본 것일까요? 택배 상자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용 홈 CCTV 영상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으스스하게 생긴 초자연적인 고양이를 보여줍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CCTV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강아지는 얼마나 많이 이 담벼락을 넘어봤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을 넘어버리는데요. 이 CCTV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불꽃놀이 본 적 있으신가요? 몰입도가 상당하겠는데요. 이것은 속임수인가요? 아니면 순전한 행운일까요? 직원은 청소를 하다가 그만 대참사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선생님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린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이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여기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프레디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뉴스 매체를 방문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는데요. 실제 프레데터이냐고요? 그가 가면을 벗을 것이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트는 특이한 방법으로 육지로 올라가는데요. 상사에게 그가 늦은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자가 호텔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킹 스위트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이 곰은 이 집 강아지의 새로운 사료에 관심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